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LM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습 계획서를 만들었는데요. 학습 계획서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설계 화면을 만들 거고요. 설계 화면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각 항목들의 데이터 값들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입력받은 값들을 어느 한 곳에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불러오는 형태로 우리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건데요.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우리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생활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MySQL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웠는데요. 여기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실습에 나와 있던 예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겁니다. MySQL은 SQL이라는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요. SQL은 흔히 이제 명령어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한 줄의 명령들을 입력을 해서 이제 SQL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테이블을 없애기도 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죠. 오늘은 요 예제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스팅 하고 있는 이 호스팅 서비스에 보면 MySQL 데이터베이스와 PHP MyAdmin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오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SQL 구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단 요 것들을 전체 좀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우리는 이곳에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BLMS Study SQL. 네. BLMS Study SQL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명령어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중요한 것들만 살펴볼게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드롭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이블을 없애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 토픽이라는 테이블이 있다면, 이제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라는 거죠. 토픽이라는 테이블을. 그래서 ID, 타이틀, description, author, created date, time.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항목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이터 형들을 이미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 데이터 형들에 맞는 값들만 받을 수 있어요. 해서 이제 데이터 형들을 지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키 값으로는 이제 ID를 키 값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8씩 늘어나는 이 아이디 값이 8씩 늘어나고, 왜냐면 여기, 요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문자열은, UTF-8. 한글로 번역 가능한 UTF-8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값들을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값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이제 SQL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안에, 테이블 안에 이 값들을 집어넣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들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에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선생님이 만들어놨던 SQL을 좀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여기 플랜 값,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만들어 놨지만, 유저, 플랜, 어플라이,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플랜만 만들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BLMS 플랜이라고 작업을 했고요. 아이디, 이름, 이메일, 그리고 멘토가 누군지, 그리고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서브, 이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 총괄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수업, 그리고 학점, 그리고 강의실 하고 이제 컨텐츠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컨텐츠라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다 그냥 합쳐서 넣은 겁니다. 이런 뭐몇 주차에 이런 값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까지 평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여기에 한꺼번에 넣었고요. 그리고 시간, 무슨 교시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 작성되었는지 값들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요 값들을 우리에 맞게 한번 일단은 복사를 해서 넣어놓을게요. 요 부분은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겠죠? 이름도 같이 맞춰주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플랜 아이디는 인트 값으로 정수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100짜리의 문자열 값, 이름이나 이메일 이런 것들은 길이가 크게 길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우린 승인은 값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승인은 값을 없애도록 하고, 이런 것도 길어지지 않을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자동으로 값을 이제 받게 되는 구조에서 좀 많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텍스트값으로 넣게 되면 길이의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길이 제한 없는 텍스트값으로 넣고, 여기도 캐릭터 100짜리까지만 좀 넣었고요. 컨텐츠는 당연히 길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플랜 타임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이 값들을 집어넣는 그것들을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용한 것은 정수형, 문자열 짧은 거, 긴 거, 이렇게만 나눴던 거예요. 이것은 뭐 나중에 테이블 작업을 하면서 조금 수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insert into 값을 넣는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지우고요. 아주 그냥 심플해졌죠? 이 부분만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많지만 뭐다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남겨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MS Study,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BLMS Study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이제PHP MyAdmin. PHP MyAdmin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만듭니다.
원래는 뭐 이름 넣고 컬럼 수 넣고 해서 이제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하는데, 아니면 여기에 이제 SQL에다가 이제 직접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면 테이블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SQL을 이용해서 이제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구문을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면 명령어들이 쭉 줄별로 다 입력이 됐죠? 이걸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BLMS Plan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고,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 여기에 이렇게 항목들이 그대로 입력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져오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가져오기에서 파일 선택해서 선생님은 구글 드라이브에 아직 저장이 다안 됐나 보네요. 잠시만요. 네, 여기 BLMS 스터디를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값들에 있는 이 BLMS의 플랜 SQL 아 BL 아 BLMS study.sql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을 해서, 여기 이런 테이블과 이런 항목들을 자동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만드는 것, MySQL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PHP MyAdmin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SQL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서 생성하는 것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근데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그 파일 안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값을 입력하고 그것을 다시 출력해서 우리가 화면으로 볼수 있는지를 배울 건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수업의 가장 핵심이고 또 이제 최종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